날씨 예술이다. 오늘 전라맛집으로 술도녀 샛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선유도를 가고 있는데 이 선유도에 맛있는 게 있다고 해요. 일단 바다 구경 먼저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갈 곳이 여기죠. 근데 사람이 많은데요? 딱 밖에서 봤는데 맛집인가 봐. 선유도 밤바다 자유롭게 짜잔, 이렇게 메뉴판이 여기는 이게 유명하대요. 희죽의 사막. 그리고 이거 먹고 마무리는 또 볶음밥인 거 아시죠? 그게 한국인의 국룰이잖아요. 볶음밥까지 제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살았다, 살았다. 오! 맛있겠다요. 우와! 와, 이거 뭐야? 우리 지금 여기 밤바다. 지금 사실 낮바다긴 한데 귀여운 숙주가 가득 있고 고기까지 나왔어. 관자도 이렇게 있고 뭐 치즈, 뭐 새우, 가리비, 전복 뭐 엄청 많다는 거. 초록병 한 병 시켜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와, 잔들 보이세요? 약간 바다 느낌 나는 잔. 슈! 오, 둘이 빠질 수 없잖아요. 한잔 하겠습니다. 오, 이 맛이야. 행복지수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순직상승하고 있어요. 사장님, 근데 여기는 밤바다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수 밤바다. 밤바다가 더 예뻐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아. 사장님 손질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해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하셨어요? 이 가게 오픈한 1년밖에 안 돼요. 아? 진짜요? 이 섬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를 해도 다 햇집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여기 오면 해밖에 안 먹는다 그런 게 너무 고정 인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자고 손님들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글지글지글 하는 소리. 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으시는 거예요? 네. 고기, 해산물, 야채 이렇게 볶아서 있으니까 사막. 아. 이렇게. 그게 사막 그 소스예요. 소스 찍어가지고 이렇게 싸드세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이 소스 직접 만드신대요. 쌈무랑에서 드시다가 조금 있으면 치즈가 녹아요. 그 치즈를 소스처럼 이렇게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짠! 요 관자를 이렇게 찍어서 명이나물에 올려서 이렇게 먹어보래요.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부들부들하고. 쌈무에 먹어볼게요. 고기도 넣고 전복. 와, 이렇게 싸가지고
고기가 약간 느끼하잖아요. 그리고 해산물이 조금 담백하고 야채 같은 것도 좀 그 느끼함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맛의 밸런스가 딱 좋다고 해야 하나? 이게 맛있어. 여기가 왜 선유도 밤바다인지 알겠어요. 낮에 왔다가 이거 먹으면서 이제 초록병 한 병씩 까고 밤바다까지 보고 가는 거죠. 이제 이해했네. 잘 익은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치즈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건 뭐 말해 뭐해 맛있지 당연히. 반자를 전 치즈 좀 좋아하거든요 치즈를. 오 봤어요? 30cm. 이 떡갈비도 들어있어요. 떡갈비. 아니 맛있는 거 다 들어있어. 케이팝 스타는 막을 내렸지만 술도녀는 계속됩니다. 짠. 이 재료들이 사실 어떻게 먹어도 맛없을 수 없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드셔도 훌륭한 맛을 낼 것 같아요. 이게 2인분이에요? 네, 김치인데요. 저희가 따로 양념이랑 좀 섞은 거예요. 이렇게 볶음밥은 아시죠? 이렇게 바닥에 딱 누렇게 이렇게 딱 붙여줘야 그 맛있잖아요. 오, 잘 눌었어. 오. 와, 이거 긁어 먹어야지, 이렇게. 벌써 나왔어. 미쳤다, 미쳤어. 아니, 가리비가 요만하게 들어있어요, 요만. 알맹이가 빠지긴 했는데, 요만해. 해물이 아주 엄청 들어있어요. 바지락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바지락. 오! 맛있어. 와. 아, 소주 한 잔 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매콤하면서 얼큰하달까? 잘 먹었습니다. 보이세요? 깔끔한 거. 저는 이 정도면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대로 그냥 떠나기가 좀 아쉽다. 바닷가라도 좀 걸어볼까요? 이 선유도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껴야겠어요. 가볼까?